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오늘 루브르에서 소개할 작품은 델라크루아의 키오스 섬의 학살입니다. 델라크루아는 19세기 유행했던 낭만주의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낭만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낭만을 떠올리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림의 모든 대상을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표현하던 것이 낭만주의 회화. 그런 감정이 드러난 회화를 특히나 좋아하던 화가를 낭만주의 화가. 이렇게 보면 좀 쉽습니다. 그렇다면 낭만주의 화가들은 우리의 감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서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자연도 그 속에는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고 표정 없는 동물을 보고도 말 못해서 그렇지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이야 당연히 격정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실제 그렇게 믿었다기보다는 화가 스스로 감정이입을 한 것이죠. 멋진 낭만주의풍의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오늘 소개할 델라크루아가 그린 밤바다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제목은 갈릴리 바다 위의 그리스도인데 내용보다는 바다와 하늘에 초점을 두고 보세요. 환한 바다가 보이십니까? 바다에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델라크루아의 붓터치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거칠고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화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수평선의 먹구름은 검은 장막처럼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나마 검은 하늘 사이에 작은 서강이 있습니다. 유일한 탈출 통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빛이 구멍 가장자리조차 베일듯이 날카롭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그린 동물을 볼까요? 제목은 번개를 보고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말에게도 역시 감정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놀랐다고 말이 뒷다리가 저토록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꼬리가 저 상태로 치솟을 수 있나요? 말의 표정은 어떤가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델라크루아는 말에게 감정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연 동물과는 비할 수 없습니다. 5만 가지 종류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델라크루아의 사람 연습은 경계를 넘나듭니다. 감정 사이를 세밀하게 또 구분하는 시기입니다. 묘지의 고아입니다. 놀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뚫어지게 봅니다. 겁 먹었다면 피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드는 눈빛인가요? 어쩌면 제가 잘못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소녀는 놀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가슴이 얼어붙은 것입니다. 한동안 이 상태로 있을지도 모르죠. 아닌가요? 사실 표정만 보고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소녀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 누굴까? 그러면서 소녀의 표정이 내리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 역시 동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델라크루아가 예상한 관객의 반응입니다. 묘지 고아는 오늘 소개할 키오스 섬의 학살을 위한 연습 작품입니다. 그는 대작을 그리기 위해 하늘에 감정을 넣는 방법을 연구했고 말에 감정을 연구했고 온갖 인간 표정을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키오스 섬의 학살인 것입니다. 키오스 섬의 학살은 오스만 제국이 속국으로 존재하던 그리스가 독립 전쟁을 벌이며 발생했던 참혹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전쟁은 승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반칙을 써서라도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 군인의 수를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줄이려면 죽이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당연히 양측은 서로의 국민을 학살합니다. 남자라면 혹시 군인이 될지 모르니 보이는 즉시 죽이고 여자라면 노예로 삼습니다. 싸우는 입장에서 보면 죽이는 것보다 이익입니다. 팔면 돈도 벌고 또 참혹한 살육을 소문내어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와 오스만 제국은 서로 상대방의 시민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노예 삼았습니다. 그런 사건 중 하나가 키오스 섬의 학살입니다.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에게는 좋은 소재였습니다.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격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을까요? 그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들라크루아는 프랑스인입니다. 당연히 그리스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유럽의 문명과 동양의 야만성과의 싸움이다 라고 규정지었습니다. 키오스 섬의 학살은 오스만 군인들이 그리스인이 많이 살던 키오스 섬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노예로 삼은 사건입니다. 수만 명이 비참하게 당했습니다. 작품을 볼까요? 화면 전체가 갈색 톤입니다. 오란 감정을 넣은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부터 구분해서 보죠. 먼저 왼쪽입니다. 알몸의 소녀가 앳된 청년을 꼭 껴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얼굴이 푸른빛입니다. 팔이 늘어졌고 다리 역시 푸른빛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소녀는 마지막 키스를 하는 중입니다. 방금 전 어린 청년을 죽이고 소녀를 벌거벗긴 것은 오스만 군인들입니다. 바로 위에 바위에 걸터앉은 남자입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감싸고 있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조금 전까지 싸웠겠죠? 하지만 지금은 허탈한 표정입니다. 그의 무릎을 잡은 여인은 통곡을 합니다. 흐느끼나요? 그 아래 벌거벗은 채로 축 늘어진 남자가 있습니다. 눈에 핏빛이 흐릅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의 어깨에 기댄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만 믿던 순한 여자로 보입니다. 이제 누구에게 기대야 하나요? 곧 노예가 되겠죠? 그 옆에도 부둥켜안은 남녀가 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표정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구부러진 뒷모습과 여인의 어깨만 보아도 상상이 충분합니다. 오른편 아래에는 엄마와 아기입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엄마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아기를 살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팔은 이미 늘어졌고 고개를 가누지 못합니다. 아기는 엄마 몸에 올라타 있습니다. 어떡하든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은 뭘까요? 들라크루아는 우리의 감정 이입을 요구합니다. 그 위에는 새 사람과 말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머리에 터번을 쓴 오스만 군인이 벌거벗은 여인을 묶고 말 고삐를 당겼습니다. 고통스런 여인의 몸이 훤히 드러납니다. 한 남자는 아래서 못 가게 붙잡습니다. 그 남자를 힐끗 본 오스만 군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칼을 뽑습니다. 다음은 남자의 팔이 잘리겠죠? 결국 여자는 끌려갈 겁니다. 들라크루아는 상상의 기회를 줍니다. 이제 말의 표정을 보세요. 왼편 눈으로 이 장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합니다. 아니면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제일 앞에 자리 잡은 나이 든 여인입니다. 그녀는 홀로 땅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이처럼 대비되는 상대가 없습니다.
오른편 아이 엄마가 기대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관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는 척 하니까요. 들락구라는 또 상상을 요구합니다. 또는 상상거리를 제공합니다. 전경의 마지막으로 오스만 군인에게 초점을 맞춰보시죠. 왼편 군인은 총을 내려놓고 바위에 기대어 쉬는 중입니다. 할 일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일 사람은 다 죽이고 노예할 사람도 다 정했습니다. 혹시 오스만 군인들은 참 잔인하다. 어떻게 사륙의 현장에서 쉴 수 있을까? 이런 감정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낭만주의 회화를 감상하시는 중이 맞습니다. 들락구라는 자신이 감정과 관객의 감정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 전체를 보며 원경에 초점을 두어보시죠. 하늘에는 흰 구름이 있고 그 사이로 투명한 연파란색이 보입니다. 예쁜 하늘입니다. 화가는 이렇게 평화로운 자연과 폭력적인 인간을 대비시켰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리스인들이 모여 살던 섬 키오스에 오스만 군인이 쳐들어왔다. 그들은 이유 없이 마을을 불태우고 양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다. 그리고는 태연히 쉬었다. 오죽하면 동물인 말조차 미안했을까? 그날 하늘 파란빛은 참 예뻤다. 실제 들라쿠라가 마지막 손본 것도 하늘색입니다. 어떠십니까? 낭만주의가 좀 이해되십니까? 들라쿠라의 스타일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작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림에서의 나머지 감정은 직접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